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난 증기기관차로 태어났는걸. 케이트, 이제 멋지게 변신할 시간이야. 가장 긴 밧줄을 던져서. 소개합니다! 슈퍼 태양열 에너지 기차 추추 케이트! 고마워 얘들아. 그럼 이제 다시 출발해볼까? 추추 케이트! 지구 끝까지 신나게 달려갑니다! 달리자! 왜 이런? 정오라서 그런지 햇빛이 너무 강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고기 부부왕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 주겠어? 케이트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전로를 벗어나겠어! 기겨! 케이트한테 가자! 이대로 멈추지 못하면 저 앞에 있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거야! 이 수잔나 부왕관이 도와줄게! 생방송이란다. 자, 셋, 둘, 하나, 액션! 오늘 소개할 장난감은 어떤 건가요, 호기? 장난감 고속열차예요! 바이러스야! 컴퓨터 전체에 퍼지고 있어! 연결이 끊겨서 방송이 중단됐어요,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샛별아, 한별아! 바이러스를 치료해서 유나가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와줘. 우리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바이러스를 막아야 할 것 같아. 좋았어, 한별! 축소강선 발사! 저기! 바이러스들이야! 발사! 어떡해! 바이러스들이 거대한 괴물로 변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네! 새로 주문한 장난감 기차에 대한 소개도 못했는데. 그래! 새 장난감 기차! 아첨볼 액션! 어서 타세요, 여러분! 시험 운행 시간입니다! 속도도 아주 빠르죠? 변신도 가능하답니다! 나와라! 촬영 쓰레기통! 그럼 오늘의 장난감 소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나TV였어요. 안녕 여러분! 종이를 접어서 입으면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되지. 우리는 종이접기 특공대! 왕의 파워! 지혜를 모은다! 매의 파워! 에너지를 쏜다! 백조 파워! 평화를 노래한다! 독수리 파워! 닦는다? 미안해. 나미코가 보고 싶어. 한 번만 더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나미코네 집에 가면 어때? 나미코한테 선물도 주고. 우리는 종이접기 특공대 접어서 합체. 우리는 종이접기 특공대 영원한 친구.
나미코네 가족은 벌써 떠났나 봐요. 그럼 이제 나미코한테 어떻게 선물을 주지? 종이접기 작전 실시! 종이접기 특공대만의 특수 비행기야! 특공대원들! 이륙 준비 실시! 나미코의 새 집으로 출발! 바람이 꽤 강해! 꽉 잡아 특공대원들! 종이가 찢어져! 테이프 작전! 작전 성공! 성공! 독수리 특공대원, 네 역할 알지? 당연히 알지! 왕이 파워! 지혜를 모은다! 네, 파워! 에너지를 쏜다! 백조 파워! 평화를 노래한다! 독수리 파워! 우리는 하나! 종이접기 특공대 만세! 하이야! 션입, 아직도 쿵우 연습 중인 거야? 그럼요! 쿵우 스타가 되는 게 제 꿈이니까요. 야! 하이야! 낑! 멋진데? 벌써 쿵우 스타가 된 것 같아! 어서 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쿵우 도장이 나! 저 문어같이 생긴 괴물은 대체 뭐지? 저기 전혀 위험해! 야! 야! 하이야! 이봐! 끈적끈적한 외계 생명체! 어서 덤벼! 션입! 안 돼! 위험해! 거기 스핏! 당장 멈춰! 이 못된 괴물아! 나 좀 구해줘! 이러다 당하겠어! 알바, 내 쿵우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자, 어디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보라고. 현입이 외계인 괴물의 정신을 흐트려놨어. 괴물을 묶자. 이 정도면 거의 무승부지? 이건 괴물의 힘이 너무 강해. 잠깐! 저기 봐! 물속에 뭔가가 있어! 내가 이 초강력 해초로 다 해결해 줄게! 외계인들은 정말 느리구나! 점프점! 후 2단점! 후기 공발장! 지금이야! 해초 우와, 칼! 바이킹이라는 거 멋지다! 칼 맞지? 어서 들어가자! 알았어요! 가자, 호기! 미안하지만 바이킹만 들어갈 수 있단다! 나중에 봐! 안녕! 비행 조심해서 해! 그럼 걱정 말라고! 갈게! 저게 뭐야? 용이 나타났다! 배로 피하자! 나! 호기라고! 앞이 전혀 안 보여! 방금 용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몸을 다쳤나 봐. 쟤 뭐하는 거야? 칼 조심해! 용이 아니었어 얘들아! 내 친구 호기야! 정말이야? 용머리가 끼었어! 같이 당기자! 빨리!
너 정말 용감하구나. 바위에 부딪혔어. 어쩌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 배를 돌려야 해요. 저 폭포에 도착하기 전에요. 하나하나 해결해보자. 구멍부터 막아야 해. 어? 풍선껌 더 있어? 아, 됐다. 이제 물 살 일은 없을 거야. 물을 젓자. 자, 서둘러. 우리가 해냈어.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